여덟 번째 정보 부족입니다. 당연히 실전 난이도고요. granting you access through heavily fortified walls and floors. We need to locate the hostage. 네, 시작하는 맵은 토스토 에프스키 카페. 오퍼레이터는 스왓, 공격팀 스왓 소속 서마이트입니다. 지금 시작은 드론으로 하고요. 드론으로 하실 때 주의점이 일단 AI를 보시면 X키를 통해서 찍으시면 안됩니다. 찍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인질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질의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인질의 위치는 항상 이쪽에 있습니다. 인질이 있는 열차 방에는 총 4명이 있고요. 방패 뒤에 1명 방패가 없네요. 방패 뒤에 1명, 기차에 1명 이렇게 있으며 벽난로 쪽에는 무조건 반드시 두 명이 있습니다. 벽난로 쪽에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뒤에 두 명, 뒤에 한 명, 앞에 한 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통로에는 본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가겠습니다. 원래 저쪽 통로에서 본보를 잡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네, 그게 뜻대로 높겠네요. 뒤에 있죠? 잡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엎드리기도 하고요. 친구가 죽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탭을 보죠. 잠시 최소 50 나온 상황에서 완료. 슬레탄으로 두 명의 적을 처치. 서마이트로 강화된 벽을 파괴하십시오입니다. 여기 보급품을 보급하시면은 슬레탄을 줍니다. 슬레탄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두 명의 적을 처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들고요. 여기 앞에 모래 쪽에 여기 두 명이 있었죠? 이쪽에 한 명하고 이쪽에 두 명하고 이렇게 던져줍니다. 잘 안되네요 생각보다. 그럼 뭐 어쩔 순 없죠. 일단 짚고 들여서 뜁니다.
창문에서 내려오는 걸 잡자고요. 아마 3명쯤 4명쯤 올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 뒤에서도 오네요. 이건 확실하게 저를 보고 왔네요. 더 이상 안 오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선 이렇게 정면 앞에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잡습니다. 여기선 되게 운이네요. 저는 다시 올라가서 보이는데 한 명 더 있죠? 모습을 보여라.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내려올 것 같은데. 네, 내려왔네요. 이게 좀 지체를 하면은 좀 많이 나와버려요, 갑자기. 이렇게 뛰다가 이쪽에 한 명 있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수류탄으로 킬을 못했지만, 네, 그래도 50%는 막았죠? 아까 전처럼 거기 모래주머니가 있는 병 모래주머니가 있는 방 쪽에 거기 수류탄을 좀 더 많이 던지시면은 아마 수류탄 킬이 되실 거예요. 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인질은 좀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 또는 아무 때나 일단 내가 일단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인질은 놔두고 다시 총을 들고 천천히 오는 적을 상대를 하고 네, 끝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보 부족이고요.